안녕하세요. 아따맘마입니다. 오늘은 지랄하는 딸내미가 오늘 콘서트 가서 방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랄하는 딸내미 화장품 어떤 게 있는지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제가 사줬어요. 그래서 보여줘도 됩니다. 여기 서랍에 올리면은 뭐 이런 일본에서 사온 뭐 여러 가지 발에 붙이는 거, 뭐 다리에 붙이는 거, 뭐 잡다한 거, 뭐 발냄새 없애는 거, 뭐 이런 별 희한한 게다 있습니다. 여기를 딱 열면은 또 일본에서 사온 거뭐 이런 거 티슈 같은 거팩 이런 거 있네요. 팩 팩도 안 하면서 되게 많습니다. 팩 많이 사왔는데 지랄하는 딸내미 오빠가 좀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우리 딸내미 와 이런 거 빨래트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이런 빨래트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막 많이 갖다 버렸거든요. 유통기한 지나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빨래대가 있고요. 여기도 서랍 열면은 뭐 슬리핑 마스크, 뭐 아이크림 이런 거, 또 샘플 얻어온 거 이런 거, 이런 거 잡다한 거, 뭐죠? 약인가? 이런 것도 있고 각종 바세린 뭐 이런 거. 손에 바르는 손 세정제, 별의별 거다 있습니다. 이거 많이 사왔어요. 이거 눈 시원하다고. 제가 눈이 침침해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또 열어보면 또뭐 이런 거 잡다하게 뭐 토너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향수도 모아놓고 이렇게 향수 좀 모아놓고 여기 보시면 또 이게 립스틱 쭉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 요거 제가 요즘 많이 쓰는 틴트입니다. 피시팡팡. 그리고 여러 가지 펜슬들, 그리고 립스틱 뭐 이런 거. 요거는 한국 가서 사봤는데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쓰지도 않고 계속 놔둡니다. 이거 너무 예뻐서. 이거 다 제가 사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써도 되는데 못 쓰게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몰래 찍습니다. 요런 거 사줬다고. 각종 브러쉬가 있죠. 이 중에 뭐 브러쉬 썼다고 난리 나서 뭐 써도 된다고 허락 맡은 브러쉬는 요거 핑크 빅 브러쉬 요거는 써도 된답니다. 요거 하나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 팔레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팔레트 눈에 뭘 이렇게 많이 바르는지. 오늘은 제가 오늘을 V 화장할 거니까 V 연한 보라색과 요거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화장대 옆에 열면은 또뭐 나옵니다. 이렇게 쭉 당기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이 나오죠. 요거 독일 가서 사온 말크림입니다. 이거 근육통에 좋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냄새 날때 칙칙 뿌리는 거고요. 요거는 뭐죠? 얼굴에 번쩍번쩍하게 하는 건가? 요거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뭐 택배로 사고 뭐내 카드로 막 끊습니다. 여기 향수 같은 거, 이런 거, 빅토리아 시크릿 짝퉁 같은 거, 이런 미스 바디 미스트, 뭐 얘가 고등학생 때는 빅토리아 시크릿 향수에 빠져가지고 막 향수에 빠져서 바디로션이며 뭐 이런 거 많이 사더니 이제는 빅토리아 시크릿 냄새를 싫어하고 이제 좀 여성스러운 향기를 뭐 이런 거좀 진한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오늘은